여기 한 도시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 죽어가는 사람들로 관과 묘지가 동이나고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는 행위는 금지가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정체는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코로나19와도 자주 비교되는 20세기 최초의 팬데믹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만 해도 전염성은 높았지만 고열과 몸살을 3일 정도만 앓으면 쉽게 낫는다고 해서 3일 열병이라 부를 정도로 독성이 낮은 단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기는 갈수록 점점 변이를 일으켜 여름이 되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무시무시한 녀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방에서 카드게임을 같이 하던 4명 중 3명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죽을 정도로 병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보통 극심한 근육통과 두통, 고열과 기침을 보이다 결국 폐출혈을 일으켜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보랏빛으로 변해 죽었다고 해서 보랏빛 죽음으로도 불린 스페인 독감. 그렇게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시작돼 2년 동안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키고 그중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숫자인 900만 명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로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 크림트와 소녀와 죽음의 화가 에곤 실레도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는 상황, 공포와 불안은 극에 달했고 담배 연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며 직장마다 흡연을 권장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 당시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중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참전국들은 언론 통제가 심해 독감 피해를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스페인만이 독감 보도를 상세히 했고 그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조금은 억울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1918년 무원년에 퍼져서 무원년 독감으로 불린 스페인 독감 때문에 당시 조선에선 약 740만 명이 감염됐고 그중 약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2천만 명이 감염되고 4,50만 명이 독감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건 보통 인플루엔자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데 스페인 독감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건장한 젊은이들로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던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 오히려 목숨을 더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1920년 말 조용히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게 됐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한동안 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는 미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미국의 바이러스 연구자 제프리 토벤버그는 알래스카에 묻혀있던 한 여성의 폐조직에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중 H1N1형으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역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조류 독감이 변이를 거쳐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는 언제 다시 또 변이를 거쳐 우리 인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2월에서 5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는 만큼 겨울이 오기 전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